오늘은 11장 552쪽 1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왈 도제 이 부저원하며 사제 이 부전한 하나님 인인이 친기친하며 장기장이면 이 천하평 하리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제이, 이 너희 자는 가까울 이 자예요. 도가 가까운데 있고, 부지여원, 먼 데서 구하며, 먼 데서 구하며. 사제 이 무전한 하나님 일이 쉬운 데 있는데 일이 쉬운 데 있는데 어려운 데서 구하나니 인인이 친기친하며 사람마다 친기친 그 어버이를 친히하며 장기장이면 그 어른을 어느 어른으로 공경하면 그러면은 이 천하평하리라 천하가 평해질 것이다 천하가 공평해질 것이다 이와 이는 이 예, 가까울 이 자와 이 너의 자이두 글자는 보자 통용이라 옛글에서는 서로 통해서 썼다. 역은 이는 거성이요. 여기 아까 사제 이 나왔죠. 이는 거성이요. 장은 상성이다. 장기장 할때 장자는 상성이다. 친장은 제인 위심이하고, 친장, 그 어버이와 어른은 제인 사람에게 있어서 위심이하고 매우 가까움이 되며,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친지 장지. 그 어버이를 친히하고 장지, 어른으로 또 섬기는 것은 제인 위 심이한 사람에게 있어서 위심이 매우 쉬움이 되니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초 불에 지하라. 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애당초 불에 지하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친장에서 친기칭 장기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차 버릴 사자는 이것을 버리고 다른 데서 구한다면 즉 원찬 난이 반실진이 그러면 멀고 또한 어려워서, 원차난, 멀고 또한 어려워서, 이 반실진이, 반은 도리어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 단인이 각 친기친 각 장기장즉 천하 자평을이라. 다만, 사람마다, 인인이 각기
친기친 그 어버이를 친이 하고 각기 그 어른을 어른으로 속린다면 천하는 저절로 평안해질 것이다. 자평이가 저절로 평안하게 될 것이다. 세주 보죠. 남헌장시 말하기를 사인 각 친기친하고 각 장기장은 기본이 제 인군하니 친기친 장기장을 이 상솔지인이라. 남원장씨 말하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사인 사람으로 하여금 각 친기친 각기 그 어버이를 친히 하고 또 각기 그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는 것은 기본이 제 인군하니 그 근본이 인군에게 있으니 제 인군 그 기본이 인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도자가 친기친 장기장을 그 어버이를 친위하고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을 이상솔지인이라 인도할 창자예요. 솔자도 인도하다 거느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앞장서서 그 친기친 장기장을 솔선해서 그것을 이끄는 것 그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군이 그 친기친 장기장은 인군에게 그 기본이 있으니까 그두 가지는 그 인군된 자가 지도자가 그것을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친친은 이냐요, 장장은 의아니. 그 어버이를 친이하는 것은 인이고 친친은 이냐요. 그 웃어른을 어른으로 대하는 것은 장장은 그것은 의인이. 인의 본질 궁하야 이 발지 천하하니 그 인의가 몸에 자기 몸에 근원 근본 해서 이 달지 천하하니 천하에 통달되는 것이니 자기 몸으로부터 근본을 해서 그것이 천하에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비 도지 이자 보아 어찌 아니겠느냐 이거죠. 기비 도가 가까운 것이 아니겠느냐. 어찌 도가 가까운 것이 아니겠느냐. 또 천하 소위 평자는 그 천하가 그 평안해지는 것은 천하가 태평하게 되는 것은 실개호 찬이 그 실제가 실로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실개호 찬 친친 장장에 그 천하가 평안하게 되는 그 까닭이 여기에 실로 연계되는 것이니 기비사지 이자와 어찌 일이 쉬운 것이 아니겠느냐. 천하가 평천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 되는 거예요. 친친 당장을 지도자가 솔선해서
인도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걸 다 실천하면은 그것이 천하평이 된다는 거죠. 미차수오면, 미음미한다 이거예요. 차수오, 여기에 몇 마디 말을 음미해 보면, 미차수오면, 요순 사망지 치를 가득이 추이라. 윤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사망, 우탁문무의 정치를 가득이 추이라. 미루어 볼수 있다. 운봉후시 말하기를, 차도자는 시천리지 자연이요. 여기에 그 도라고 하는 글자는 도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 먼 데서 구한다고 하는 그 도,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시천리지 자연이요. 이것은 천리의 자연이요. 차 사자는 또이 일사자,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 쉽다고 했죠. 이것은 시, 인위지, 당연이라. 사람이 하는 인위의 당연한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12장 보겠습니다. 맹자왈 거하위 불에코 당이면 민 불가득이 치야이라. 회거상이 유도하니 불신어 우면 불에코 상이리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거화위 불에코상이면 아래에 있으면서 아래 지위에 거하면서 불에코상 이 얻을 획자는 시임을 얻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시임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민 불가득이 치아리라. 백성들을 불가득이 치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아래 지위에 있으면서 윗사람의 시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패거상이 유도하니 윗사람에게 시임을 얻는 것이 유도 방법이 있으니 길이 있으니 불신어 우면 불에코 상을이라. 불신어 우면 거세게 믿업지 못하다면 거세게 신뢰가 없으면 그러면은 불에코 상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신어 우 유도하니 사친 불렬이면 불신어 우일이라. 차례차례 이제 한 단계씩 이야기하죠. 거세게 신임을 얻는 것에 길이 있으니 사친 불렬이면 어버이를 섬기는데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사친 불렬이니 그러면 불신어 우일이라 거세게도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 열친 유도하니 반신불성이면 불렬어 치느리라. 그 다음에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데 어버이를 기쁘게 모시는데 길이 있으니 반신불성 내 자신에게 돌이켜서
관심, 내 자신에게 돌이켜서 불성, 성실하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하면 불려러 친일이라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 또 성신 유도하니 그 몸을 성실하게 하는데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데 길이 있으니 불명호 선이면 불성 귀신으리라. 불명호 선, 선에 박지 못하다면, 선에 박지 못하다면, 불성 귀신으리라. 그 자신을, 자기 몸을 성실하게 할수 없을 것이다. 주해를 보죠. 태거상은 득기상지 신이냐라. 태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윗사람의 신임을 얻는 것이다. 그죠? 기상지신임, 상지신임, 윗사람의 신임을 얻는 것이다. 성은 실야라. 성은 성실합니다. 반신불성은 내 자신에게 돌이켜서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반구저신이 기소이 위선지심이 유불실야라. 유불실야라. 반구저신. 그 자기 몸에 돌이켜서 구해본다는 거죠. 반구저신. 돌이켜 자기 몸에서 구해서 기소이 위선지심이 그 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유불실야라 성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 반구불성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몸을 돌이켜 구해봐서 그 안에 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성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불명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즉사궁리하야 무의지인지선지 소재하라. 불명호선이라는 것은 즉사궁리 사물에 나아가서 궁리 이치를 공부하지 못함. 사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무의진지선지소의 소재 야 진지 참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지소재 선의 소재를 진실로 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세지 보죠. 주자왈 반신이 성은 주자 말씀하시기를 반신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기 본구실이 본래 이 이치를 다 갖추고 있는데 기 본구실이 금 불증 휴결 요 타져라. 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지러질 또 이지러질 결자리죠. 지금 일찍이 지금 일찍이
그것을 부족하게, 그것이 부족하거나, 뭐, 이지러지거나, 한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자신을 돌이켜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나에게 다 갖춰져 있는 이치, 권리가 갖춰져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이 보시리, 그 본래, 이 천리가 갖춰진 것이 지금 조금도 그것을 훼손시키거나 이지러뜨린 것이 없는 그것을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돌이켜서 성실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그대로 잘 간직돼서 조금도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보는 것이래요. 반신성이라는 것은 무운 반저신 불성.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거는 반신이 성을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반신이 불성을 얘기를 한 거죠. 자기 자신을 돌이켰는데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 왈 대답하기를 반저신은 시 반구어 심이요. 그죠? 이것은 마음에 구하는 것이요. 반조씨는 자신에게 구하는 것은 내 마음에 돌이켜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은 시, 부중시류 사심이라. 이것은 일찍이 이 마음에 성실함이 신류 차신, 이 마음에 성실함이 없는 것, 성실하지 못한 것, 부중실류 차신. 일찍이 이 마음에 성실하지 못한 것, 그것을 불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이냐면은, 사친, 어버이를 효로서 성김에 사친 이후에 수시 필요 저 부지 힘이나 오름지기 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효성 효를 하는 마음이 어버이를 섬기는데 효를 효성스러운 마음이 실제로 있어야 되겠죠. 치료, 실제 있는 거예요, 치료. 시시류 저 부지심이나, 실제 그 도를 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야 외면의 가위 도지사하고, 외면의 겉으로는 거짓으로 도지사, 도를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를 가장해가지고 거짓으로 섬기고 이면에 각무도지시면 그 속에 효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효도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심 효의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변시불성이라. 이것이 곧 불성인 것이다. 예를 들은 거죠. 획상, 신우 등의 개이 유도 원음. 개유, 분류, 기도의 부지 자이라.
백상,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신우, 보석에게 믿음이 있는 것, 이러한 등에 대인유도원은 모두 보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데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보석에게 믿음을 얻는데 길이 있다고 얘기했죠. 다 길이 있다고 얘기한 것. 그것은 계유, 대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부요기도의 부지자. 그 도로 말미암지 않고 구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데 도가 있고, 벗에게 믿음을 얻는데 도가 있다고 이렇게 도로서 얘기한 것은, 왜 그러한 얘기를 했냐면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말미암지 않고, 불효기도, 그 길로 말미암지 않고, 그 신임을 얻고, 벗에게 신임을 얻고,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하는 것, 구지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백상, 신우, 이러한 것을 얻는 데에 길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당한 길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야! 유열. 유자는 아첨할 유자예요. 아첨할 유. 유열, 약유열. 그러니까 유열은 아첨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유열이. 그다음에 구용은 비굴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구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라는 거죠. 아첨해서 기쁘게 하고, 또, 남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이구 백호상하고, 윗사람에게 신임 얻기를 구하고, 또, 편령 괴수. 편령은, 아주 말을 잘하는 걸 우리가 편령이라고 그러죠. 듣기 좋을 만만 하는데, 실상 넘는 거, 그걸 편령이라고 그래요. 편령. 그 다음에 괴, 속일 괴짜죠. 괴수, 따를 수. 이 상대를 이 속이고 속이게 하고 따르는 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구 신호우하며 벗에게 믿음을 구하며 벗에게 믿음 얻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이 벗을 속이면서 이 그냥 이 보안해동 하는 거 따르는 거 그걸 가지고 벗에게 믿음을 얻고자 하며 또 아이곡종으로 아이도 아첨하는 뜻이죠. 남에게 비유를 맞추는 걸 아이라고 해요. 아이 남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곡종 자기를 굽히고 남을 따르는 곡종 그 아이 곡종으로 이구 여로 친하고 그 어버이에게 즐거움을 구하고 이 진실한 효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비위를 맞추거나 자기 의지 없이 그냥 따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그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명행 조장으로 명행은 어돌 명자죠. 어돌 명자 명행. 그러니까
캄캄한 길을 가는 거예요, 명행.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도를 모르면서 행하는 거예요, 명행이라고 해요, 명행. 그다음에 조장, 조장. 이거는, 그 일을 우리가 조장한다고 그러죠. 사실보다 크게 부풀려 가지고 키워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이 제대로 방도도 모르면서 행하거나 조장하는 걸 가지고 조장으로 이후 성기 신이 그 자신을 성실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계시하라. 모두 이러한 것이다. 모두 이러한 것이다. 소위 성신은 이른바 자신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 성실. 그것은 능 실천, 기, 도명지 선하야. 능이 그 밝은 바의 선을 실천해서, 그 밝은, 능이 그 밝은 선을 실천해서, 이 유저신지위라. 유저신,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 내 자신에게 그것을 간직하는 것. 응? 그러니까 그 밝은 바의 선을 실천해서 그것이 내 자신에게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성신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인, 숙, 위, 인숙, 무, 위선지, 짐이리요. 사람이 누구나 인숙, 누가 없겠느냐, 이게. 인숙, 무, 인숙, 무. 어떤 마음이 없어요. 위선지신, 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없었겠느냐. 누구인들 없겠는가?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느냐, 이게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연이나, 음미지 때, 음미할 때에, 요 1호 자기지의면, 터럭 하나만큼, 1호 자기지의, 스스로 속이는 뜻이 있다면, 혹시라도 자기를 속이는 뜻이 있다면, 즉, 기심은, 그 마음은, 변, 불실, 이라. 바로,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인숙, 부지, 선지, 가위요. 사람이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요? 인숙, 부지, 선지, 가위. 선이, 행할 만한 것인 것을, 가위. 선을 해야 하는 것인 것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연이나 그러나, 불능 즉 부사, 이 궁기리 등이 즉, 부사, 저 일에 나가서 궁기리 그 이치를 공부해서 이 추국 오지 지식이면 추국, 미루어 지극히 끝까지 미룬다는 거죠, 추국. 나의 지식을 추국, 미루어 지극하게 하지 못한다면 일에 나아가서 이치를 공부해서 그 나의 지식을 아주 지극한 곳에까지 미루어 나가지 못한다면
즉 소지자 그 아는 것이 그 아는 것이 혹 미필 진리라 혹 반드시 진실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이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서 지극한 곳에까지 내 지식을 미루어서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은 그 아는 것이 꼭 반드시 진실되지 못할 것이 되는 거예요. 보죠. 유시왈, 유시 말하기를 욕성 기인된 선치 기진이 불명호 선이면 불성 기신의라. 유시가 말하였다. 욕성 그 뜻을 하게 하고자 할진된 선치기지 먼저 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알물 지극히 하여야 한 치지. 불명호선이면 선에 박지 못하다면 불성기신의리라 그 몸을 성실하게 할수 없을 것이다. 다시 보죠. 신한 예시 말하기를, 신한 예시 말하기를. 인 대학이 증차장 치진. 대학을 인용해서 이 장의 치지를 증명한 것은. 그것은 즉 소위 명선야라. 곧 명선 선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선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반성의 즉이 자수지 시연이요. 다만 이 성의는 이 자수지 시연이요. 자수로서 스스로 닦는 시작. 자수지시. 이 자수지시. 스스로 그 수행하는 그 처음으로 말한 것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성신, 즉, 성신이라고 한 것은, 즉, 이 자수지 성원이다. 스스로 닦는 완성, 자수지성, 스스로 닦아서 이루는 그걸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의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을 얘기한 거고 성신이라고 한 것은 이미 몸이 성실하게 된 것, 완성된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의 정심 수신, 성의 정심 수신. 이세 가지가 계, 태어, 성신, 이자 중이다. 모두 성신 두자 가운데에 해당된다.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성의 정심 수신이 이 성신, 이두자 가운데에 다 내포화되는 의미라는 거. 학지어 성신, 안왕이 불치 기극재기. 학지어 성신, 학이 몸을 성실하게 함에 이르게
된다면, 그죠? 학문을 통해서 몸을 성실하게 하면, 그러면 안왕이 불치기극절이요. 어딜 간들 불치기극, 그 지극함을 이루지 못하겠는가? 어딜 간들 그 지극함을 이룰 수가 없으리요. 어디 가면 다 지극하게 한다는 거죠. 하기 성신에 이르게 되면 이 내즉 순오 친이요. 그 안으로서는 이 내즉 순오 친그 어버이에게 순하며 또, 이 외즉, 그 밖으로는 신호 우요, 버색의 신임을 얻고, 버색의 믿음을 준다는 거죠. 또, 이 상즉, 가히 죽군이요. 그 위로는 가히 죽군, 인군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얻어 인군에게 신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위로는 인군에게 신임을 얻을 수가 있고, 이하즉 가히 등민의리라 아래로는 백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은 백성의 민심,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하즉 가히 등민의리라 아래로는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유시지 설이, 그 유시의 설이, 시즉 대학지 사서나, 그 처음은 대학의 사서, 순서이나, 종즉, 마지막에는 중용지 극공야라, 처음은 대학을 인용해서 얘기했지만은 그 끝에 가서는 중용의 극공, 아주 지극한 공효,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끝은 처음은 대학의 차서지만 끝에는 중용의 극공입니다. 지극한 공효인 것이다. 시고로 성자는 천지도야요. 사성자는 민지도양이라. 이러므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요. 사성자는 성을 생각하는 것은 인지도야라. 사람의 도인 것이다. 성자는 이지제야자. 계시리 무인이 천도지 본연야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지제하자, 이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이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계실, 모두 성실해서 무이, 거짓이 없는 것이니. 나에게 있는 이치가 모두 성실해서 털끝만한 거짓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인이. 이것이 바로 천도지 본연이라. 이것이 바로 천도의 본연이요. 사성자는 욕차리지 제하자 계시리 무인이.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생각한다라고 성하기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욕차리지 제하자. 이 이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계시리 무이 모두 성실해서 거짓이 없게끔 욕맨 위에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사자가 하나 더 붙은 것이 이 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인도지 당연냐라. 이것이 인도의 당연합니다. 제주고요. 질문. 문 사성은 막수 명손과 이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막수 명선과 명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선하고는 다른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와의 명선은 자시 명선이요, 사성은 다시 사성이다. 명선은 그 자체가 명선이요.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사성인 것이다. 명선은 시 경물 취지요. 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물 취지라는 거예요. 대학의 경물 취지.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서 나의 삶을 지극히 하는 거, 경물 취지. 그다음에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은 시무작위. 무작위. 스스로 속임이 없는 거죠. 사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 없는 것. 그 다음에 근독, 신독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실하기를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 없고 항상 홀로 있을 때도 삼가하는 신독이 사성이고 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서 그 앎을 지극히 하는 경물 취지라는 거죠. 명선은 고소의 사성이나 진실로 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의 사성, 성실하기를 생각하는 것. 사성이지만 사성 상면에 사성 위에 사성 위에 우경유 공부자라 또 다시 그 위에 공부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는 공부가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무슨 공부 경물취지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사성 위에 성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진리료요. 모두 이 실제의 이치요. 진리료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니까, 그죠? 실제 이 모든 만유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가 거기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진리료요. 사성자는 공유불실처하야. 뭐 성실하지 못한 곳이 있을까봐 걱정해서 염려해가지고 공유불실처. 성실하지 못한 곳이 있을까봐 염려해서 변, 사고, 실타라. 그것을 실제 생각해 간다는 거예요, 사고. 바로 그것을 성실하기를 생각해 가는 것이다. 사고, 싫다라. 성실하지 못한 곳이 있을까봐 두려워해서 바로 그 성실하기를 생각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자는 천지도요, 천무불실하니.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요. 천무불실하니 하늘은 성실하지 않음이 없으니. 무불실. 하늘은 성실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의 변시 한하고, 추울 때에는 곧 추워야 하고, 허의 변시 서하야. 더울 때에는 이 더워서 변부대 사임자 하여금 다른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추울 때뭐 더운 것을 기다리거나 더울 때 추운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울 때는 추운 것이고 더울 때는 더운 것이다. 그 밖, 어디 다른 것을 바르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대 사 사인지라. 성인은 인 변, 징계, 시인하고. 성인은 인에 변, 징계, 시인하고. 또, 의에 변, 징계, 시의하야. 성인은 인해야 하면 곧 참으로 인하고. 의, 정의로워야 하면은 곧 진정으로 의로워서 변진개시위하야. 인해할 때는 인하고 의로워할 때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무불실처럼 다시 성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헐 인시에 공유 유불인 처하고 그 인해야 할 때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하지 못한 곳이 있을까 봐 걱정하고. 인을 말할 때, 그, 오히려 인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또, 설의시에 의의를 설할 때, 또 오히려 의롭지 못함이 있을까 봐 걱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인을 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상인은 설 인시에 공유 유 불인처하고 인을 설할 때에도 그유 오히려 유 불인처 인하지 못한 곳이 있고. 또, 설의시에, 의를 설할 때도, 공유, 불이처하니, 그 의롭지, 오히려 의롭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수, 조사, 변수, 저사, 유의, 실지, 하여야. 곧 모름지기, 그,
생각을 나타내서 유의 필지하여야 그 성실함이 있게 되어야 시득이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을 나타낼 때에 그 성실함으로써 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유천지명 오목불이는 그 오직 하늘의 명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지성질이니 지극한 성실함의 이치이니 천도 지 본연이하여 이것은 천도의 본연인 것이고 심사명변 자강불식 깊이 생각하고 밝게 분별해서 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 것 이것은 타성지사니 이것은 타성의 일이니 인도지 당연야라 인도의 당연함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과 타성 그 중용에서는 성과 성지자 성자는 선지도에 성지자는 인지도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맹자에서는 이걸 이제 사성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성이 인도에 당연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이란 것은 천도고 그 하늘의 명이 조금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운행되는 이러한 천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를 받아서 우리가 항상 선을 밝히고 분명히 이치를 깨달아서 스스로 힘쓰기를 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하고자 하는 성을 생각하는 성하기를 생각하는 인도의 방향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세주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성이 부동자, 미지 위안이, 불성이면 미유 능동 자야니라. 지극히 성실하고서, 지성이 지극히 성실하고서, 부동자, 여기서 움직일 동자는 감동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불동자, 감동시키지 못하는 자, 미지 유안이 없으니, 믿지 않으니, 없으니, 불성이면, 성실하지 못하면, 불성이면, 미유 능동자라. 미유, 없다는 거죠? 능이 감동시킬 자가 없는 것이다. 네? 성실하지 못하면,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지는, 극야라, 지는 지극합니다. 양씨 말하기를, 동은 변시험천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시험천. 바로, 이 효험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시험천이. 약획
약회코상 신호우 여러 친지 요시하라. 앞에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고, 그죠? 거세게 믿음을 얻고,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종류가 시아라 이것이다. 퀴즈 보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유감이면 필요응하니, 감이 있으면 반드시 응이 있으니, 우리가 감응한다고 그러죠. 감응해, 감응. 감이 있으면 응함이 있는 것이니. 험은, 아까 험처라고 나왔죠. 시험처. 험이라고 하는 것은 변시응처라. 이것은 응하는 곳이다. 후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응하는 것이다. 극기 성 하면 그 정성을, 그 성실함을 지극히 하면, 극기성이면, 즉 합, 내외하고, 내외가 합하고, 안과 밖이 합하고, 평무라하야, 물과 아가, 무라가 공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라가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공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감여응이, 감과 응이 개비 다위 아니, 모두 밖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밖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과 응하는 것이. 그러니 사기 소위 무유 부동이라. 이것이 무유 부동, 감동하지 않음이 없는 무유부동, 그런 소위 까닭인 것이다.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인요 미군 취신하니, 그 사람들이 요한다는 거예요. 위군 취신, 군주가, 인군이 믿음을 취하는 것을 바라니, 그죠? 필수 붕우 칭의 선진이라. 반드시 벗이 그 칭찬해서 칭송해가지고 나아가도록 추천해야 하는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붕우소의 칭예는 그 벗이, 그 칭찬하는 것은, 그것은 필능 수신 대가의 방유가칭자니, 반드시 능이 수신, 자기의 몸을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가지런히 함에 있어서 방유가칭자, 거기에 수신과 대가에서 뭐 칭찬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벗이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신과 대가 구분해서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니 약시 불열 어친이면, 만약에 불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불열자예요. 그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불열 어친이면, 즉 화가 칭지유리요, 어떻게 칭찬할 만한 것이 있겠느냐. 제가에서
친친을 못하면, 그, 뭐, 어, 그럴, 그 친구를, 뭐,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거죠. 하가 칭지유리요. 능, 열치는, 능이 그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필추로 성심이니, 반드시 성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필추로 성심이니, 내 가저 시추원 성신 효험이 여차라. 그 바로 추원, 성신효험. 그 몸을 성실히 한 효험. 추원이라는 것은 이제 미루어서, 알수 있는 것. 추원, 근원을 미룬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 몸을 성실히 한 효험이 이와 같은 것을, 미루어 근원할 수 있는 것이다. 미루어 근원할 수 있는 것이다. 약설 성신 공부면. 만일 그 몸을 성실히 하는 공부를 말한다면, 성신 공부면, 즉 무간호 사친 치유 타군 침인지 제라. 무간,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을 성실히 한 공부를 말하고자 한다면, 틈이 없어. 어디에 틈이 없냐면, 어버이를 섬기는데, 또, 치유, 벗을 취하는데, 타군, 인군을 섬기는데, 치민, 백성을 다스릴 때에, 조금도 간격이 없어야 된다는 것. 성도 지처하야. 그 성실함이 아주 지극한 곳에 이르러서, 자능 동물이면 스스로 저절로 능히 하물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능 자능 동물. 그러면 즉 이지사친이 친절하고, 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사친, 어버이를 섬겨서 친절하고 어버이가 기뻐하시고, 그 성실함으로, 어버이를 섬겨서 어버이를 기쁘게 감동시킨다는 거죠. 또, 이지 치우이 우신하고, 그것으로서 벗을 취해서 벗들이 신뢰하고, 이지사군이 군용하고, 그것으로서 인군을 섬겨서 인군이 등용하고, 이지치민이 민종하니, 그것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서 백성들이 다 좋으니, 다 따르게 되니, 초무선후지 군이라. 애당초 없다는 거예요. 선후의 나님이 없는 것이다. 선후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이 장은 술,
중용 공자지요, 하나님. 중용해 공자의 말씀을 기술하였으니, 중용, 20장에 보면,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다. 이 성과, 이 성지의 내용, 천도와 인도의 내용에 대해서 공자의 말씀이 있죠. 그것을, 수례했다는 거예요, 이 장은. 중용의 공자의 말씀을 기술하였으니, 견 타성 위 수신지 본이 명선 우위 타성지 본이니, 뭘볼수 있냐면 성실하기를 생각함이. 위수신지본, 몸을 닦는 근본이 되고, 또 명선, 선을 밝히는 것이 또 위사성지 본인이 그 성실하기를 생각하는 근본이 되는 것을 볼수 있으니. 운봉후씨 말하기를, 운봉후씨 말하기를, 차소위 사성은 여기에 이른바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중용소위 성진이 곧 중용에서 이른바 성지라고 하는 것이니, 갈짓자 썼죠. 기 공부는, 그 공부는 계겸 지행이 언이라. 이그 공부는, 성지의 공부는 인도의 인지도, 사람이 행하여야 할 성지의 공부. 그것은 모두 지행을 겸해서, 겸지행, 지행을 겸해서 말한 것이다. 사성자는 수신지 본. 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닦는 근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수신은 이 지행 위 선이요. 몸을 닦는 것은 지행으로서 우선을 삼고, 사성. 수신에 있어서는 지행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수신은 지행을 먼저 해야 하고, 명선 우위 사성지본은, 명선이 사성을 하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 지행지 중에 지행 가운데에 우당이 지위선이라. 지행 가운데 또 마땅히 지가 우선이 되는 것이다. 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행하는 것이니까. 명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사 소문어 증자, 이 맹자 소수호 다사자라. 곧 이것이 자사 소문어 증자, 자사께서 증자에게 들으신 것이고, 자사 소문어 증자, 또 맹자 소수호 자사자라. 맹자께서 자사로부터 받으신 것이다. 이 도통이 증자, 자사, 맹자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박헌태씨 말하기를, 박헌태씨 말하기를, 자사 이 성지 언 인지도라 하시고, 자사께서는 이 성지, 성지로서 인해 도라고 말씀하시고, 성지를 인해 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맹자 역지 이 사성이라 하신 맹자께서는 역지 이것을 바꿔서 그 성지라고 하는 두 글자를 바꿔서 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사는 언 형조 동변이요. 자사께서는 뭘 말한 것이냐 하면은 그 형체가 드러나고 그 동이 동변, 동변함. 그것을 말한 것이고. 이 맹자 지어 동자니. 맹자는 동에서만, 동에서 그치셨으니. 이 사추로 심하니.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추러심. 그러니 어학자 용공에 그 배우는 자들이 그 용공, 그 작용과 공유에 있어서 용공에 있어서 우위유력이요.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다. 윤공의 우위 유력이요. 동자는 정지상문 획상 신우 열친이 오냐라. 여기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 한다, 동자. 이것은 바로 윗글에, 윗사람에게 신용을 얻고, 벗에게 믿음을 얻고, 오버이를 기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정, 지, 상문, 획상, 신우, 열친이 뭐냐. 역여대학 상표리하니 또한 여대학 상표리 대학과 더불어 상표리 서로 표리가 되니 서로 겉과 속이 되니 학자의 잠심언이니라 배우는 자는 마땅히 마음을 침잠해서 공부해야 한다 잠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학장구 왈 기재 5장은 대학장구의 그 제5장 5장은 내 명선지요요 내 명선지요요 내 명선 그 대학장구의 5장은 경물치지를 얘기라는 거죠. 경물치지. 차위지, 지지지하라. 이것이 아는 것에 지극함이다. 이말 한마디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주자께서, 보망장으로 그 경물치지의 내용을, 이 보완한 내용이, 대학 5장이죠. 이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서,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사물의 위치를 하나씩 공부해서 내 삶을 지극히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활용단통해서 그 위치를 환하게 통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보망장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경무치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6장은 내 성신지 본이라 이것이 몸을 성실하게 하는 근본인 것이다. 성의에 대해서, 설한 것이, 대학 6장이죠. 소위, 성의자는 무작이니, 소위, 성의,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은 무작위, 내 스스로를, 자기를, 나를 속이는 것이, 없는 것이니, 여호와 학처하고
여호색이 사지위 작연니. 그 마치 나쁜 냄새를 싫어하고 좋은 여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사견이다. 스스로 뭐 조금도 이 부족함이 없는 아주 쾌적한 그 상태의 마음을 우리가 사견이라고 했죠. 사견이. 고로 근자는 항상 신기도개하라. 항상 혼자 있을 때도 한가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제 6장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신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몸을 자기 자신을 성실히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경원 보씨 말하기를 명선자는 대학지 본이요. 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근본이요. 성신자는 그 몸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중용지 요니, 중용의 그 요체이니, 이것을 어차의 각견이다. 여기에서 볼수 있다. 중용과 대학이 중용 대학지 상위 표리라. 중용과 대학이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을 각견 볼수 있다. 여기에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증자 자사 맹자지 상위 수수자를 증자 이어서 자사 그리고 맹자가 서로 상위 수수 서로 주고받으신 것. 그것은 이 불가 무인이라 더욱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다그 증명이 됐다 이런 말이야. 그것이 바로 무슨 대학과 중용 또이 명선과 성신 이것을 이어서 도가 아주 이제 통해진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왜 맹자께서는 이 지금 중용 20장에 나오는 이 글을 갖다가 왜그 자사는 자활을 써서 공자님의 말씀을 분명히 박했는데 맹자께서는 왜 맹자왈로 이렇게 바로 나갔는지 이거는 뭐 논문 포질이 아닌지 이제 그 부분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사성, 그 성지자를 여기서 이제 사성으로 나왔는데, 뭘 성실하게 생각을 하라는 건지, 그 성실함의 그 본체가 뭔지, 그 부분하고요. 그 화성 다음에, 하늘 556페이지, 소주 여섯 편지, 소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상인, 설인, 시, 공유, 유불인처하고, 서리시, 공유, 유불이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인은 이제 인을 이야기할 때, 아마도 뭐 이렇게 해석하거든? 앞에 있을 때. 뭐뭐인 것 같다는 거야. 오히려, 인을 설할 때에도 오히려 유불인 척, 인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은. 또, 의를 설할 때도 의롭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앞에 성인은, 인할 때는 아주 그 진실하게 인만을 이야기하고, 또, 의로울 때는 바로 그, 의롭게, 해가지고, 무불실처,
그 성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과 차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인을 설할 때, 사람들이 인을 설할 때, 네. 인을 설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인을 설할 때, 예, 그 불인 처를 갖다가, 네. 그 내가 이렇게 인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글쎄,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석을 저는 했는데,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뭐를 이렇게, 인하지, 예. 오히려 인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봐 두려워한다고? 인하지 않음을, 어렵지 않은 게 있음을 오히려 두려워한다. 그렇게. 그렇게 봐도 되겠네. 공유, 오히려 걱정한다, 근심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공짜가. 뭐, 네. 아마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인을 설할 때도 오히려 인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또 의를 설할 때 의롭지 못한 것이 있을까봐 오히려 의롭지 못한 것이 있을까봐 근심한다.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네.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괜찮아요? 해석이?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성에 대해서도 좀, 무엇을 성실하게 하는지. 성실함을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까? 뭘 성실하게 하는 그 앞에 여기 지금 병물 취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명선의 요체라고 선을 밝히는 거.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제 병물 취지가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거니까 유물유축이란 마물마다 다 법칙이 있다. 그것은 이제 만물이 가지고 있는 천리잖아요. 그 천리를 이제 그 경물 취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치를 지극히 해서 내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 이제 경물 취지인데, 그걸 통해서 선이 무엇인가, 그 천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좀 깨우치고, 깨우치고, 그것을 이제 지라고 그런 거지.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성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진행이 같이 겸해서 이 발현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명선을 실천하는 거, 명선을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뭐저뭐더뭐큰 이치로 말하면은 우선 만유의 우주에 돌아가는 그이 천리가 천리를 본받아서 사람이 화성도 마찬가지고 성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통하고자 하는 거, 통하기를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그 천도를 본받고 천도를 그대로 내가 지금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니까. 그 경물 취지를 통해서 이 사물의 이치를 이제 좀 우리가 수신을 통해서 얻고 그 경물 취지를 통해서 밝혀진 그 명선을 이 조금 더 아주 뭐이 사심이 없이 성실하게 하늘의 이치처럼 성실하게 몸을 수양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지, 성지자, 인지도, 성지자가 인지도라 그랬죠. 그리고 또 성하기를 생각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무리죠. 저는 그 저기 지금 사성이나 그 명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그 명선 선을 밝히라는데 그 선의 본질이 뭐냐, 또 성실함을 생각하라는데 성실함의 본질이 뭐냐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선을 밝히는 거는 이뭐 청룡에서 얘기하는 천명이나 내그 고유한 본성, 하늘이 준그 본성, 성, 이 부분을 밝히는 게 명성이고 자성이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뜻은 일맥 다 상통하겠지만은 그렇지. 예, 그 부분이 어문이 있어서 물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게 그 과연 그 맹자님이 쓴 맹자가 맞는지 여기 그그첫 문장에서 분명히 자살 같으면은 이게 이제 공자과에서 나왔으니까 자활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맹자왈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똑같다는 게 보니까 몇 자만 이렇게 보니까 달라요. 그그 뭐, 중용에서 나온 말이 응? 예, 중용, 그 원래 공자과에 나오는 건데 중용 20장에서 또그 그렇지. 자사가 편집을 해서 인용을 한 건데 그 이제 설자, 뭐 설자를 이렇게 순자로 나오잖아요. 순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열자로 나오고 몇 자만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글쎄, 그 맹자가 여기 공자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안 했죠? 예. 뭐, 이 맹자가 이 중용이나 이 대학을 이제 공부하고 이것을 이제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걸 뭐 자기가 얘기했다고 표절하려는 만만한 일이고 그래서 여기 뭐그 이제 자사도의 시편을 시경을 인용할 때는 꼭그 시운이나 시왈로 이렇게 꼭 그걸 다 토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여기를 이런 중요한 문장 그대로 다 밝혔는데 그냥 그 내용이 없어서 앞에도 그런 보면은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좀 맹자도 공자왈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네네네네네네. 이 부분만 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만 좀 없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